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업황, 반도체 종목 업종인데요. 일단 업황은 매우 부진하지만 지금 주가는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기록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먼저 그 반도체 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팬데믹 이후에 수요 감소 그리고 여기에 재고가 급증하면서 또한 이제 가격 하락도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한 2,700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 감소한 수치이고 SK하이닉스는 1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지금 5개월 수준으로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 중이고 D램 범용 제품 가격도 직전월 대비 한 18% 정도 하락해서 1달러 80센트를 기록 중이라는 점, 이것이 최근 급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 메모리 생산 증가율이 한 17% 정도 됐는데요. 수요 증가율은 1.3%에 그쳤기 때문에 가격 급락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급 증가율보다 수요 증가율이 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 회복이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올해는 1분기에 재고 정점을 기록하고 3분기부터는 가격 하락이 중단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전반적인 투자 감소에 따른 공급 증가율 둔화와 함께 수요 회복을 이끌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감소와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 측이 이제 인위적인 감소는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와 생산설비 재배치를 통한 좀 자연스러운 감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서 이러한 재료들이 주가 상승의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요 회복 같은 경우는 인텔의 그 새로운 서버용 CPU가 양산됨으로써 하반기에 DDR5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큰 열풍이 몰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경우 사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작동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근 그 주요 기업들이 대화형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나타나는 것은 좀 서버 수요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좀 일찍 좀 시행됨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더 일찍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이라서 전반적인 수요 회복의 가시화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요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앞서 선행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업황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분기 내로는 꾸준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좀 길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때문에 1분기 안에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반도체가 좀 선행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종목은 지금 오늘 준비한 것은 동진 세미캠인데요. 동진 세미컴이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추적 포인트입니다. 일단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와 또 새롭게 2차전지용 응급제와 양극재용 CNT 도전제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소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사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진세미캠은 좀 차별화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차별화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이 그 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지금 동진세미캠이 새롭게 국산화에 성공한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삼성전자 1개 공장에서 지금 신규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2차 전지용 그 응극제와 양극재용 CNT 도전지에서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실적 차별화는 이미 3분기 실적에서도 좀 확인된 바 있는데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결과를 기록했을 때 동지 세미캠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 62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매우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번 4분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업이 컨센서스가 추정하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뭐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좀 감소할 것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4분기처럼 실제 실적은 오히려 전년 대비 성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점이 새롭게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출 발생 초기 국면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고객사들의 그 추가적인 사용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동진 세미킴의 실적은 점진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그릴 것이고 이렇게 실적과 연계한 주가 흐름도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접근을 해본다면 최근 주가는 지금 11월 고점이었던 35,300원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좀 우상향 흐름으로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보면 지난해 그 4분기부터 기관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약 한 450억 정도 누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월별로 이렇게 좀 나눠 보더라도 월간 단위 지속적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진 세미캠의 경우 1분기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이 좋아 보이는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